월악산 송계 계곡에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. 주말 아침. 아, 여기 산 멋있죠? 주말 아침인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이제 오후 되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. 주차장은 저기 위에도 있고요. 저기 위에도 주차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새로 넓게 만든 주차장 있고요. 아, 엄청 넓게 만들어 놨어요. 주차 공간이 요 밑에도 있고 요 위로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. 두 군데에요. 아, 물놀이 하고 있죠? 아,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구나. 자, 아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, 어제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. 오후에 조금, 오전에는 뭐 거의 없었고요. 오후에는 조금 있습니다. 주말하고, 오늘하고 내일은 엄청납니다, 여기. 그리고 물이 엄청 시원해서, 야, 끝내줍니다. 여기도 수영할 곳이 여기가 이쪽에 한 네 군데 돼요. 저 위쪽에는 좀 얕고 여기 조금 깊고 저 밑에 깊은데 두 군데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덕주 야영장이고요. 여기 주차장. 야영장에 사람들이 꽤 많네요. 어제는 몇 티 없었는데. 자, 여기는 송계에서 아마 제일 깊은 곳이 여기. 끝내주죠? 여기서 워터 슬라이딩도 할 수 있고요. 진짜 여름에 여기 송계는 천국입니다. 근데 단 비가 지금 많이 온 다음 지금 장마 엊그저께 장마가 끝났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야지 여기가 괜찮지. 그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수영 뭐 물도 더럽고. 여기는 비가 온 다음에 와야 됩니다. 무조건 비가 많이, 조금도 아니고요, 아주 많이 온 다음에 뭐 한 100mm 200mm 이 정도 온 다음에 와야지 이런 물이 있습니다. 물도 깨끗하고요. 조금 와서는 뭐 지금 가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자, 여기도 깊은 물인데 절대 여기 비가 별로 안 왔다, 가물었다 그때는 절대 송계는 오지 마세요. 물도 없고 물도 더럽습니다. 수영 못해요. 지금 이제 비 많이 내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. 비 온 다음에 한 일주일까지는 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. 근데 뭐 2주, 3주 되면 물 없습니다. 지난주에 왔을 때는 완전 물이 없어가지고, 야, 물도 더럽고요. 끈적끈적했어요. 그쵸? 예. 행복하고 즐거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